네, 저희 채팅창에 최파고님이 어디 계시냐. 또 이제 뭐 뒤늦게 오신 분들이 또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 최파고님이 오늘 PCR 검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네, 또 검사만 받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어떤 그런 부분 없대요.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증상이 없어요. 네, 증상은 없고 내일 이제 아침에 오전에 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제발 좀 음성이 나오길 바라면서. 우리 또 누구보다 검사 많이 받으신 네. 또 분이 나와 계시죠? 네. 아유, 아주 콧구멍이 좀 더 넓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사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부사님하고 방송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썸머 타임. 네, 시작된 날이죠. 네, 시작됩니다. 네. 이게 썸머 타임. 네,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 네, 저희 또 마스코트. 네, 네. 이제 배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10시 반 되면 가차 없이 그냥 두들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썸머가 그 줄임말이잖아요. 썸머. 썸이 뭐야? 먹는 거야? 죄송합니다. 부산이 와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하여간 뭐 아니 네. 최근에 개그가 네. 늘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늘어갖고. 네. 근데 사실 뭐 별로 웃기지 않은데 뭔가 늘은 것 같아.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상대방이 화나. 눈을 크게 보고 이렇게 네. 보게 되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대방 화내는 걸 그게 이제 만족하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차 회담이 사실 되고 있는데 휴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진짜 아무도 모르죠. 사실 네, 아무도 그죠? 모르는데 약간 희망만 좀 있을 뿐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봤더니 살짝 올라오다가 다시 재차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못 믿겠다 결과 보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쟁을 할 만큼 했는데 네. 과연 휴전할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전쟁을 계속 이어갈지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이 좀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S&P 500 지수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네. 보시면 되고요. 제발요. 예, 제발. 제발입니까? 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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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제발. 아침에 네. 딱 시장에 대한 상승을 기원한다. 조금 될 것 같다 얘기했더니 딱 올라옵니다 댓글이. 네. 절대 꿈과 희망을 주지 마라. 몇 번째자 도대체 네. 올라간다고 맨날 빠지니까 해서 저도 이제 최근에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두고 봐야겠지만 사실상 이제 거의 바닥 부근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바닥 부근. 바닥 부근. 지하실이 보이진 않은데. 그래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공포 탐욕 지수가 14입니다. 14. 14요. 13은 거의 뭐 바닥이거든요. 완전 바닥. 10미터로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죠? 일단은 거의 와 있으니까 물론 예, 제 기원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건스가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주에 대한 의견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쟁 후 에너지와 함께 상승한 종목이 어떤 건지 업종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기사는 이거 전해드릴 건데요. 아까도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건데 지금 유럽의 일부 국가, 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뭐 스위스, 독일 같은 국가들의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다시 이렇게 급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오스트리아가 노란색인데요. 네.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갑자기 웬일인가 싶지 않습니까? 예. 혹시 중국도 왜 그럴까요? 중국도 아시죠? 중국도 네. 중국도 이제 난리 났습니다. 뭐 3,000명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중국에 갖고 있는 숫자는 네. 별거 아닌 숫자인데 우리 30만인데 지금 홍콩도 네. 저번에 왔던 우리 그분이 누구였지? 갑자기 김찬영 김찬기사 예. 이발소를 못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2주 동안 닫혀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만약 제가 3명 걸어가잖아요. 그럼 2명은 맞는데 곤봉으로 막 경찰한테 진짜로요? 두 명만 다닐 수 있고 진짜요? 진짜 네. 진짜로 아니, 근데 곤봉을 왜 때려요? 근데 그냥 떨어지라고? 그 2인 이상 금지 뭐 이런 건데 예, 2인 있는 건데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네, 나왔는데 먹인 거잖아요. 가차 없이 진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따님하고 그 사모님이 네. 나오면 갈 데가 산밖에 없대요. 점포가 닫아갖고 갈 데가 산밖에 없어갖고 맨날 산에 가서 야구하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드금하고 홍콩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제가 보기에 딱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중국은 딱 차치하고 유럽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냐라고 봤는데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약간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델타 코론인가요? 네. 새로운 또 변이가 델타랑 오미크론의 합성이 네. 나온다고 그게 또 확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추이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델타 코론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실 약간 소름 돋는 게 빌 게이츠가
다시 한번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뉴스가 한번 나왔었는데 다들 그때 댓글에 아 저 또 시작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좀 여겼는데 이번에도 또 뭔가 맞추는 그렇죠. 느낌이 약간 네. 맞춘 느낌이고 네. 물론 두고 봐야겠지만 그 델타 코로나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제발 없기를 좀 바라보고 아 저도 좀 이제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 패널들이 그만 하셔야죠. 아,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랄 거. 아, 맞아요. 패널들 많이 빠지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네. 지난 일요일 날 제가 넘어져 갖고 팔이 이제 거의 겹질러 갖고 엄청 부었어요. 오른손이 마우스로 하는데 뭐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이럴 때는 딱 전화해서 딱 너무 팔이 아프니까 네. 침도 맞고 해야겠다 전화하고 네. 싶은데 인력이 부족해갖고 저희 노동력이 부족한 관계로 맞아 인력 내면 어디 가나 임금 여기서 겪는 거예요. 여기서 네.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나왔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오미크론이 누가 말대로 대부분의 국민이 걸려야지만 좀 나아지는 게 아닌가. 불안해요 지금 네. 저희 셋 다 아직 안 걸렸잖아요. 왠지 뭔가 차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죠? 3차 맞으셨죠? 아, 저는 이런 것도 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걸린 걸 모르는 거야. 아, 이미 걸리고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네, 이미 뭘 몰랐던 거지. 그럴 수도 있죠. 증상이 없으니까. 네, 증상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항체는 생겼고. 어, 그러면 최고인데. 네, 그렇죠. 슈팡 생긴 거니까 네. 한번 그렇게 되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유가를 봐야 되는데 유가가 103달러까지 빠집니다, 지금. 빠지는데 작년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유가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전쟁에 대해서 더 많이 보는 것 같다. 4차 회담에 대해서 맞아.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크라이나 시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우리하고 시간 얼마 차이는지? 몇 시간 차? 7시간 차이나거든요. 아, 7시간 차이나요? 이게 오후 3시에 오후 3시라서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이따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에너지 업종의 또 한 가지 올라가는 업종인데요. 미국의 제약 업종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때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S&P가 빠졌는데 오히려 제약주는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기업들이 러시아에 철수한다 그래도 네. 약을 안 판다는 건 솔직히 인도주의 차원에서 좀 뭐가 심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약은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일단 원가 부담에서 자유로운 업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의외로 제약주가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500이 데스크로스 임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동그란 거.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내려와서 오늘 반등해도 아마 내일 모레 안에 이게 데스크로스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나온 다음에 반등할 거기 때문에 아마 기사가 될 건데요. 지금 나스닥 100이 이미 데스크로스에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S&P500만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이 테크니컬 분석 안 하는 사람이지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이제 뭐 데스크로스 같은 부분이 심리적으로 많은 매도가 많이 매도 나오나요? 많은 실제로? 매도라기보다는 네.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걸 가지고 매도의 기준 삼는 분이 있죠. 그렇죠. 저걸 보는 손절.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일부, 이게 예. 이제 지수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뭐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부러 가짜 신호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지수니까 당연히 지수니까, 예. 저게 예. 투심이 반영된 거니까 그걸 볼 수 그래서 있죠. 그 미국 현지에 있는 분들이 개인들의 습성이 뭐냐면 대부분 다 손절을 걸어놓습니다. 걸어놔요. 그래서 주가 한번 폭락하면 팍 무너지면 내려오는 거. 조건 매매를 하는 네.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처럼 뭔가 그날 대응하는 게 아니고 미리 걸어놓기 때문에 네. 아마도 요걸 만약에 내려오면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데스크 로스라고 해서 그 책상 부서진 줄 알았어요. 데스크 로스. 좀 어려웠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시작했어요. 이제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적기 장혜성 팀장님. 아 이렇게 했군요. 어이없는. 네. 이게 직접 들은 게 별로죠. 네. 슬슬 방송으로 보셔야 네. 네. 엔진 가동 중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네. 보시면요, 이 전쟁 18일째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회담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니까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만약에 이제 그만 하자라고 하면 반등하겠지만 제가 볼 때 푸틴이 지금까지 쏟아부은 전력을 감안하면. 그렇게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뭔가 많은 걸 양보해야지 끝날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화학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예, 정말 끔찍한 얘기네요.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네. 그 정도 되면은 거의 전쟁 범죄죠 진짜. 그렇죠. 나중에 뭐 전범으로 네. 뭐 이렇게 들어가야죠. 뭐. 근데 지금 그날까지 나오면 사건 그 좀 뭔가 좀 심해지고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휴전 논의가 될 걸로 보이니까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요 오른쪽 그림은 병원이 폭파돼갖고 지금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고. 여기 또 있던 임산부 멤분이 또 사망하셨다는 또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런 데는 건들면 안 되는데. 건지면 안 되죠. 네, 근데 건지면 안 이게 돼요. 보면 뭐 무자비한 미사일 돌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터지나 봐요. 아이들 유치원도 깨지고 해서 네. 근데 어려워지는 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골드만삭스를 전해드릴 건데 골드만삭스가 한 달 두 번째 S&P 지수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첫 번째는 5,100, 4,900 내렸고요. 이번 4,900, 4,700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두 번 내리는 건 거의 반칙이거든요. 반칙인데 반칙을 했습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그만큼 지수에 대한 불 내린다는 거는 상당히 좀 상황이 위태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의견은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 특히 원자재까지 올라가는 거에 일단 첫 번째 이걸 잡았고요. 두 번째는 경기 둔화죠. 올해 GDP가 3.1에서 2.9%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두 번째 지수를 내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만약 4,700 가도 약 11% 올라가기 때문에 좀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아닙니다만 두 번 연속 내린 거가 약간 좀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우리 아이비들도 시장을 안 좋게 본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DP를 일단 2.9로 내린 게 뭐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보니까 이 기준금리가 GDP 성장률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졌을 때부터 경기 침체나 시장이 좀 박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9라는 얘기는 아직도 기준금리 한 2.5 올릴 때까지는 경기는 괜찮다고 좋은 거예요. 건데 더만 안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지금 시장이 강세장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강세장 중에 좀 빠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약세로 접어서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기도 솔직히 하고. 솔직히 아직까지 강세장이라고 네. 보겠죠. 강세장 중에 워낙 너무 올라왔기 좀 때문에 빠진 상황인데 네. 지금 뱅크 어메리카 오늘 보고서 낸 게 있는데요. 네. S&P 500의 베어마켓 진입의 가능성을 약 35% 잡고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강세장 속에서 베어마켓은 딱 내용밖에 없었는데 네. 2020년. 87년, 62년, 57년에 있었는데요. 2020년은 아시겠지만 팬데믹 때 짧게 예, 짧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강세장 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베어마켓 진입도 무시할 수 없다. 가능성은 있다. 좋을, 예,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높은 거 아닌가요? 높은 거죠. 그렇죠? 이게 30%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에 S&P 거점 대비 12.48%가 빠져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마켓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점 대비 20%가 빠지면 배우마켓 하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져온 현재 구간을 보여줍니다. S&P 500이 12.48%, 다우가 10.68%,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각각 20% 넘게 빠지면서 둘 다 똑같이 배우마켓 지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반등하지 않으면 조금 더 하락의 그런 기운이 좀 뻗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어려운데요. 방금 전에 제가 보고 온 바에 의하면 선물이 나스닥은 약간의 마이너스 전환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첫 48일 동안 최악의 흐름 보인 그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지난주 금요일이 48일 지난 겁니다. 어우, 벌써 올해도 예, 48일 그러네요. 영업일로. 영업일로 48일 지난 건데요. 예, 지난 건데 48일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최악의 구간이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2009년이 가장 많이 빠졌죠. 16.9%가 빠졌고요. 20년에 15%, 그다음에 35년에 14%, 그 다음에 올해가 이제 11%가 넘게 빠졌는데, 이제 오늘 그 지난주 금요일까지 포함하면 10% 넘지만, 그래서 지금 얼마나 빠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49일째부터 그 연말까지는 다 올라왔어요, 또. 그것도 조금 오는 것도 아닌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저기 48일이라는 저 기준이 되게 중요한 날인가요, 혹시? 중요하지 않죠. 네. 미국은 모든 통계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48일째, 49일째도 있을 거고, 50일째 다 있겠죠. 그냥 그 저거를 조사한 애널리스트가 오늘 48일째 됐는데 한번 컨트를 돌려본 거죠. 돌려본 거죠. 네. 그랬더니 돌려서 다 올라갔더라. 49일째 연말까지 올라갔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갔으니까 근데 조금 올라간 게 아니고 네, 많이 올라갔죠. 그죠. 48%, 30% 이게 엄청 올라간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두 개는 뭐냐 말해서 끝나 해. 첫 번째는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이고 예. 두 번째는 금융위기. 이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이걸 빼면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이 사실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정도의 뭐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죠. 그죠? 아닌데 하락폭을 보게는 많이 빠졌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조금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해서 물가를 눌러준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완화가 되면 이 정도 올라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플러스 반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표현이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가져오지만 항상 끝은 좋았다는 거. 왜냐하면 어차피 130도 올라온 장이거든요. 맞아요. 어떤 걸 봐도 올라왔기 때문에 희지방을 놓지 마시고 아, 저 실력해서 네. 책상에 붙여놔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 많은 분들이 49일째인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최근에 제가 이제 타사 증권사에 일단 그 의견을 들어보면 손절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절. 네. 손절 나가서 만약에 매도가 되면 그때부터 마음은 편해지죠. 맞아요. 주식 없으니까. 며칠간 네, 편해요. 네, 편해지는데 아마도 상당한 좀 뭐 허탈함이 쌓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참고 버티면 이것도 또한 이제 희망고문일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 다 얘기하지만 사실 거의 바닥 부근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네. 그 정말 이 수탄 이 정도 하락을 겪었을 때 이제 고객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열흘 더 빠지잖아요. 너무나 마음을 편해하시고 거봐 내가 맞았지라고 하시지만 근데 바닥에서 다시 못 사시거든요. 못 사죠. 근데 결국 지나고 나면 그 지수는 다시 안 온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나면.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특성상 올라갈 때 급등이 엄청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감이 못 따라갈 정도가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큰일 나지는 게 빵빵빵해서 그냥 쫙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때 팬데믹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손도 못 쓰고 그냥 반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기업들이면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모건스탠리 얘기를 전해드릴 건데요. 아쉽네요. 쉐보론 옥시덴타 페트롤리움 이거 페트롤리움 맞습니까? 페트롤리움? 페트롤리움. 네, 맞죠? 페트롤리움. 우리 저기 영어 잘하시는 페트롤리움. 아, 페트롤리움? 패티가 아니고 패티 말고 페트. 페트. 네. 해서 일단 그 옥시크린이 아니고 옥시덴타 네. 페트롤리움입니다. 네. 이거 아시겠지만 버핏이 네. 두 번에 걸쳐서 많이 매수한 종목. 또 샀더라고요? 네, 또 샀습니다. 15달러. 중요한 게 뭐냐?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 지금 에너지 관련 기업 사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전에 뭐 하시고 지금 제가 예전부터 사라고 네, 하셨는데 네. 솔직히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네. 여러분들 엑슨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기업들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석유화학을 뭔가 발전시켜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엑슨모빌 다 접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어서 그 기업 변모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올라온 거에 대한 수혜를 다 가져갈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많이 올라왔다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동안에 쉐보는 25% 옥시덴탈이 40%가 올라왔으면 엄청 많이 올라온 거죠. 많이 올랐네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비중학 때 중립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너무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에너지 관련 기업에 들어가신 거는 약간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엑슨모빌의 액자도 말을 안 꺼냈어요. 한 달 동안.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저한테 제가 계속 얘기하면 끝에 또 사시는 거예요. 막판에 예, 하신 다음에 물 빠지냐 말씀하시니까 에. 제가 말을 조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름 관련한 사업들을 늘렸을까 줄였을까 보신다 그러면 네. 대부분 줄이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다고 다 빠지지 마시고요. 왜 다 팔았다가 또 올라가면 마음이 아프니까 한 반 이상 파는 게 어떨까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목표 주가 166달러하고 50달러는요 거의 다 와 있는 부분이니까 별로 먹을 게 없다는 것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자, 쉐보론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만약에 이 쉐보론을 도저히 내가 판단할 수 못하겠다 할 때는 우리 박종훈 팀장이 보여줬던 지난번 그림 있잖아요. 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주가와 비교하는 거, 목표 주가와 비교할 때 네. 대부분 다 이제 목표 주가 밑에 있는 거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네. 주가가 목표 주가 차이가 있는 거 보여주는데 주가 더 올라간 거. 주가가 더 뚫고 올라간 거. 이 보라색이 더 목표 주가인데요. 뚫고 올라간 거. 이미 우리 아이비들은 뭐 매도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당 때문에 가져간다면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3.32% 배당을 가져간다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얼추 와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 EPS 같이 그림도 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겁니다. EPS 보시면 이게 검은색이 주가고요. EPS가 네. 파란색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고 오히려 쉐보론은 점차 약간 슬로우지는 걸 보이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면 팔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잭스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그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어떨까. 뭐 차트 보지 마시고요. 뭐 지지 정하는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좀 보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네. 공짜고 무료고 우리 박종훈 선생도 해보셨잖아요 이거. 네. 저요? 예, 해봤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캡처하려면 하면 막더라고요. 아 이거죠. 네, 지금 이거 앞에. 이 그림 한번 잡아주시고 요 그림요? 한번 잡아주십시오 이거. 요거 네. 마켓 스크린으로 잡아버려 10번 하면 잡습니다. 아, 지성인 삼천이라고 10번 클릭하면 잡는 네. 거죠. 하루 10번. 아 하루 10번 네, 된다고요? 하루 10번까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자. 열흘이면 100개 되네. 그, 그렇죠. 그게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주식 너무 많이 보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하루 10개만 봐요. 고빛에 정신을 물려받아갖고 왜 이렇게 많이 보냐 하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을 말씀드려요. 사실 근데 10번 이면 웬만한 기업 다 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하루 10개 정도 보면 끝나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단 잭스는 무한 무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옥시덴타 패트는 약간 다릅니다. 보신 것처럼 똑같이 아까처럼 목표 주가가 주가도 밑에 있는데 위에 있는데 지금 배당도 얼마 안 돼요. 0.67%. 이건 가져갈 의미가 없는데 다만 다음 글에 보시면
상당히 아직까지 EPS가 더 올라갈 만하다. 제가 보기에 버핏이 이 정도 본 이 정도까지 추측하고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요건 약간 다른 그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이게 그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거 옥시덴탈만 따로 분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딱 이 그림 보여드리면 나오는 말이 똑같아요. 야, 미국주 쉽네. 이거대로 하면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한 칸이 1년이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4일이 아니고 4주가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 1년이네요. 요거 또 예측지가 바뀌니까 바뀌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나왔다 바뀌기 네. 때문에 이러면 따라하기 쉽지 않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현재 구간에서 내가 좀 이 주식 가져갈지 말지를 판단할 때 유용하니까요.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잘 안 보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아직 안 되네요. 네. 라고 보시고 오늘 잘 끝냈으니까요. 간단한 기사를 좀 보고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간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물론 끝난 거 아니지만 기업 기사가 나옵니다. 개별 기사. 예전에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네. 같이 좀 보시면 좋은데요. 알리바바는 제가 오늘은 정말 기사가 안 나와서 좋았는데 아유, 참.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아, 알리바바는 좀 네, 이겁니다. 알리바바 진동닷컴 네. 역시 오늘 4.7% 5.1%가 빠지는데요. 네. 뭐 상장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와주고 물론 이제 상장 폐지 된다는 게 아니고 네, 네. SEC에서 세부 내용을 제출해야지만 넘어가는 네. 거니까 어쨌거나 약간의 이런 불안감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저기업들은 아니지만 이미 3월 29일이라고 한 날짜가 나와서 네. 베이징이랑 염차이나 같은 5개 기업이 3월 29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연내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이게 네, 그래서 사실 날짜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저 알리바바를 제 글로벌 라이브 시작할 때 한 번은 매출도 좋고 뭐 찰리먼 거나 이렇게 뭐 매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좀 했는데 그날 이제 찐링님이 네, 나오셔가지고 맞아, 맞아. 봤어요. 알리바바 좋지 않다. 나는 좋지 나는 좋게 보지 않는다. 반대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뭐 관점이 다르죠. 네,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테슬라를 그렇게 썩 반기하지 않는 것처럼 썩이란 표현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를 네. 그런 것처럼 각자 다 판단 기준 다른데 네. 사실 이제 그런 걸 떠나갖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본다 그러면 그러면 알리바 전혀 문제가 없죠. 네. 오히려 너무 싸죠. 엄청나죠. 네. 여러분들 포워드 PR이 1.66배거든요. 그냥 EPS와 주가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알리바 하락의 요인이 뭐겠습니까? 중국 규제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사기업 업체는 거의 상폐 위기 아닙니까? 상폐가 네. 된 거죠. 마찬가지나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신동방 교육 기술도 네. 지금 한 1달러 때 뭐 99% 네. 뭐 빠진 거죠. 퍼센트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솔직한 얘기로 그 중국이 만약에 손 안 댔으면은 네. 건재한 기업들인데 망쳐 갖고 한 거니까 오히려 글쎄 저는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가장 큰 이슈니까 중국에 대한 그 규제가 지속이 되면 더 어려워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회생을 하는 기업이냐 못하는 기업이냐 구분할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네. 의견이 이게 서로 다른 의견 다양한 네. 의견을 볼 수 있는 게 좋은 게 사실은 그냥 똑같은 주식을 놓고도 네. 의견이 다르니까 네.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누군 네. 사고 누군 파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본인 걸 소화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알리바바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아요. 일단 우리 또 바비정호 교수님 네. 그렇죠. 갖고 계세요? 또 잘 있나 모르겠네 네. 또. 그러니까요. 네. 저는 뭐 바비 2년만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알리바바도 알리바바 됐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이 나온 김에 아까도 중국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규시에.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중국 주식의 관점은 뭐냐면 그 개인분들이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투자다. 왜냐면 혹시 중국에서 말입니다. 네. 야후 파이낸스 같은 거, 팁 랭스 사이트 같은 것들, 아까 보던 GX 같은 네. 것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개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느냐 있습니까 혹시? 있는데 중국어라서. 그러니까 저는 못 보고. 그러니까 그걸 네. 만약에 자연스럽게 그 번역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죠. 구글 번역? 그 번역이 잘안 돼요. 영어처럼 말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보통 우리 박석주 판사장님도 중국어 잘하시고 찐닝님처럼 약간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그분들이 재해석하는 걸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투자의 참고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막 기사 같은 게 없다 보니까 3% 많이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더하다는 느낌. 제가 처음에 중국 붙일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가 혼자 보고 싶은데, 재무제표도 보고 싶고 기업 내용을 보고 싶은데 이게 번역이 안 됩니다. 외계어처럼 막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건 되게 어려워갖고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약간 풀리면. 네, 그래서 이게 초창기 제가 이제 사실 후광통화 2014년부터 거의 1세대로 했는데 열리자마자 그때는 지금은 이제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양성이 됐는데 그때는 그냥 중국어만 할 줄 알면 중국 보고서를 번역만 해주는 사람도 막 채용을 했었어요. 아, 그 정도로 중국어는 우리한테 되게 어려운 언어. 어려운 언어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면은 초과 기회를 잡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일단 시장이 좀 요새 워낙 어려우니까 네, 그런 게 좀 있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까 옥시덴타 페트롤님하고 시에브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약간 투자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올라온 거 보시면 되고요. 로키드 마틴은 독일이 이번에 F-35를 35대를 산다고 해서 35대. 만약 F-45였으면 45대를 45대. 예, 샀을 텐데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농담이죠. 농담이죠. 농담.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쿠팡 약간 안 좋은 소식 전해지고 있어요. 쿠팡. 맞아요. 이번에 쿠팡이 도대체 상승 언제쯤 나올지. 지금 이제 비전 펀드가 약 10억 달러 어치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으로 보면 5천만 주 팔은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4억 6천만 주 남아있기 때문에 뭐 별로 지장 없지만 하여간 비전 펀드가 팔았다는 기사 때문에 조금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쿠팡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지금 쿠팡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쿠팡이 제가 보기에는 좀 처음에 상장 자체가 너무 높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싸게 했어요. 너무 높게 한 게 아닌가. 네. 만약에 그 자체에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국내에서 뭐 이 메디안에 들어가는 정도 2등이었어요 처음에. 이게 2등이 하이닉스보다 더 큰 거죠. 처음에 상장할 때 100조가 됐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간 좀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저걸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다른 후속적으로 나스닥으로 가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유지가 됐을 텐데, 좀 어려워졌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드 자동차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포드가 이번 생산이 조금 줄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뭐 부품 부족이 해서 뭐 사실 뭐 다 하신 것처럼 뭐 공급망 이슈 같은 게 있으니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래요. 다 모든 게 적용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약간 올라간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오 틴토 나왔네요. 리오 틴토 오늘 주가 빠집니다. 예, 빠지는데요. 이걸 제가 처음 보는 언어인데 터코이즈 힐이라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박종원 팀장님? 아 이거 뭐야? 그냥 이게 무슨 지명 이름? 지명 이름? 지명 이름이죠. 예. 이런 회사가 있어요. 캐나다 회사인데 이걸 이번에 인수합니다. 49% 지분을 인수해서 자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아 오늘 드디어 시작이네 이거 오프닝 배. 예. 리오틴토 돈이 빠져 나가니까 주가 빠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요 좀 이따 장이 시작됐네요. 자 오늘 3월 14일 월요일 장 출발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S&P 500 0.24 플러스입니다. 다우는 0.56 플러스가 났고요. 나스닥은 0.18% 마이너스 하면서 약간 나스닥 쪽에 기업들이 좀 빠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애플이 좀 오늘 그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왜냐하면 애플 아시겠지만 오늘 차질 때문에 그래서 뭐 심천 쪽에 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심천 쪽에 거기가 어디였죠? 그 공장이? 폭스콘. 예. 공장이 닫는 바람에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 애플 아이폰은 만약에 기계 안 팔면 다음에 사겠죠. 그럼요. 안 무조건 기다려요. 네, 근데, 다른 거 안 사 절대. 네, 근데 이제는 뭐 하여간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악재가 나오면 바로 빠진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실시간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맵인데 테슬라랑 애플이 빠지네요. 테슬라 애플이 빠지네요. 퀄컴도 빠지고. 네, 지금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애플 1.73%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마 주인공은 금융주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마 오늘 크게 안 빠질 걸로 보이고 특히 다우 쪽이 좀 강할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다시 10년물 2% 넘었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뭐 늘 얘기한 것처럼 제약주는 오늘도 굳건한 상승으로 이어가는 제약주가 좀 원자재 쪽에서 좀 약간 벗어나서 그런 부분이 좀 수혜가 될 수가 있네요. 뭐 원가 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 아, 원가 부담이 없고 그런 뭐 원자재나 원유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정산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헬스케어 섹터가 좋네요. 그다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항상 그걸 피해 가는 기업이 뭐가 있냐. 뭐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걸 찾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다음에 혹시 박종훈 팀장님께서 테슬라를 비롯한 니오, 샤오펑 전기차가 줄줄이 빠지거든요 오늘. 제가 요건 못 보고 왔어요 기사를. 왜 빠진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PC가 없으시네요. 아마 일단 저희도 그 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랑 2차전지 기업들이 되게 빠지나? 많이 빠지거든요. 니켈 때문에 일단은 빠지나? 뭐 원자재 그 원가를 이제 정가할 수 있겠느냐 그 이슈가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니켈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난주에 리비안이 네. 실적을 발표했는데 엉망 나왔잖아요. 네. 엉망 나온 거에다가 또 차량값도 올리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갖고 주가 빠지는데 다 빠집니다. 전기차는 오늘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너지도 오늘 주가 빠지면서 약간 쉬어간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게 또 반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유가 쪽도 투기 정책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약간 단타적도 있으니까 네. 조심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눈에 띄는 게 반도체가 또 오늘도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빠지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네. 박 선생이 또 네. 네. 네온가스 얘기 네온가스 네. 네온가스가 또 반도체에 쓰이는 가스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절반 정도 그쪽에 나니까 네. 똑같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못 봤던 것 좀 보고 끝낼게요. 기사. 예. 그래서 리오틴토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타이슨 푸드 마지막 기사 타이슨 푸드네요. 타이슨 푸드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이슨 푸드는 지금 BMO에서 오늘 아웃퍼폼에서 중립가에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올라 내용은 뭐냐면 소고기 값을 올린다고 내용이 나오네요. 소고기 값을 소재 값을 마진율 약간 좀 떨어진다는 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주가 내려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뭐 또 고구마 이슈가 아닌가? 뭐 사료값 예, 예. 폭등이죠. 뭐. 그래서 노상, 요즘에 대두 이런 것들 요즘에 네. 그래서 모자이크 많이 보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요? 종자 회사. 네. 절대 여러분들이 네. 평생 가야 투자하려고 투자 감도 안 잡히는. 네. 설사 그걸 투자할까? 설마 이런 좀 비료 회사인가? 비료 회사. 예. 종자가 아니고 비료 회사인데 예.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을 잘 보시면 좋은데 우리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타이슨 푸드 하시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뭐 누구나 계획이 있죠. 처맞기 전까지. 네. 잘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오펑이 19.47%가 지금 빠져요. 전기차 업종인데 아시게 중국차 업종이죠. 이제 이 정도 뭔가 악재가 나온 것 같은데. 홍콩 시장에서 저 정도 빠졌어요. 아, 전기차 홍콩이 네. 지수가 4.9%인가? 항생이 그 정도 빠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항생 테크가 11% 빠졌어요. 항생 테크 지수가. 지수가요? 네, 지수가. 개별 종목이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한 3,000대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11,000까지 갔었거든요. 항생 테크 지수가. 근데 그거 ETF를 많이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항생 테크 지수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 6천일 때 반토막 났을 때 바닥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3천대를 보고 있어서 중국은 정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리오도 진짜. 보시는 것처럼 12%가 빠져갔고요. 맞아요. 딱 말씀하셨지만 다 그 영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진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네요. 일단 뭐 하여간 오늘 시장은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해당 결과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번 주는 머니머니데 수요일에 나오고 목요일날 새벽이겠죠. 에이. 금리 인상 여부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25BP로 거의 확정이 돼 있으니까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앞으로 그 다음에 몇 번 할지가 중요한데 혹시 지금 몇 번 하신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게 6번으로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더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줄어들 수도 횟수가? 있다. 횟수가? 예, 예. 0.5씩 올리는 건 그냥 유지하고 그게 이제 아 그 올리는 예, 그렇죠. 올린 횟수를 뭐 4번, 5번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오, 예. 상당히 많이 준 건데요, 그러면? 예. 처음에 우리 7번까지 봤지만 일단 뭐 이게 약간 핑계긴 하지만 뭐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미 유가가 지금 우리가 휘발유가 2,000원이 넘어가면 차를 안 모는 사람들이 이미 수요 둔화는 그것만으로도 생기는데 거기서 굳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 둔화를 더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동안에 사실은 니네가 실착했어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른 핑계들이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이제 뭐 점도표를 봐야겠지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앞으로는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팀장님 좋은 말씀 하시는 동안에 S&P500이 방금 전에 마이너스 전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문제거든요. 이런 게 시장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죠. 맞아요. 초반만 보시고는 어렵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서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팀장님이 테슬라가 마이너스 4.6%까지 떨어졌네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 팀장님이 잘 나오셨네. 팀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팀장님 계속 고정으로. 네. 제가요? 왜냐면 이 뭐랄까 조금 그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얇게 까라고 숫자지 그죠? 깔아갖고요. 3M 시작하고 저 맨 왼쪽에서 네. 자 오늘 처음으로 또 제가 종을 또 만져봤습니다. 예, 참 오늘 좀 뜻깊은 날인데 저희 썸머타임이 또 시작되면서 이제 앞으로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좀 더 좀 활발한 그런 이제 방송이 되지 않을까. 네, 내심 좀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 팀장님 좀 자주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불러주세요. 네. 장 팀장님. 아 근데 월요일만 하신 거죠? 네, 월요일 제가 고정했는데. 아, 그럼 화요일 날 나오신 분이 또 이제 않습니까? 아 아니요. 아 아니고. 아니 내일간 그러니까 저희 채파고님이 나올 수 있으니까. PCR 검사가 이제 네. 음성으로 나오게 되면 예 네, 바로 출근하십니다. 그럼 양성 나오면요? 양성 나오면 이제 그럼 제가 나올게요. 네. 약속했습니다. 아 진짜 네. 약속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해라. 잘 됐네요. 네, 저희 오늘 글로벌 라이브 마지막 미국 주식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까지 이렇게 됐고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